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워킹맘, 열혈맘 카페. 저는 두 아이, 초등학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관악의 엄마 임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오윤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살, 7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남매를 키우고 있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칭송하죠. 애국자라고. 네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네,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구 달성에서 온 전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5월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를 쉬었는데, 제가 지난주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5월에 이제 휴일도 많고 행사가 또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어디 뭐 다녀오고 그러신 데 있으세요? 아이들이랑? 저는 아이들과 여행을 사실 많이 다녔는데,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한강을 가든, 동해를 가든, 괌을 가든, 얘네들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바다. 그냥 그 구분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쉼이 아니라 뒤지덕거리하다 끝나잖아요. 맞아요. 피로가 더 쌓여서 이제는 그냥 한강 가고 그냥 호캉스 가고 그냥 공원 가고 약간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주 어디 가지? 이런 고민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진짜 우리 전유진님은 어디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내 아이들이랑. 내 아이들이라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까 오윤혜님 맘처럼 애들을 데리고 많이 나가 놀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큰 고등학생들이랑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주말이 딱 되면 엄마를 놔두고 애들이 친구 만나러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몇 살부터 네. 그 시기가 옵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5, 6학년? 아 그때 되면 자기네들끼리 나가 놀아요? 네, 조금 친구들끼리 저희 이제 5학년이긴 한데 근데 약간 중간 지대가 있어요. 네. 엄마랑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애들끼리 네, 가고 그렇죠. 싶을 때가 있고 친구들끼리.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둘째가 가지고 온 기숙사에서 가지고 온 빨래를 열심히 빨고 애들은 다 친구들 만나러 다 나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부부만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부부만 남아 있는데 또 신랑은 또 약속이 있으면.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그럼 자유부인이네 엄청 좋겠네요. 좋겠는데요? 네. 아니죠. 이제 밀린 집안 살림을 해야죠. 아, 그건 다 우리 엄마들의 몫이니까. 그렇죠. 아이가 어릴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데 크면은 나중에 다 살림은 엄마 몫이 되는 거고 또 네. 어쨌든 쉴 수는 없는 거네요. 쉴 수는 없죠. 아니,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보고 좀 일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는데. 제가 재미있는 SNS 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육아가 온전히 편안해지는 시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언젠가요? 맨 마지막 장에 임종 전에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이 걱정하잖아요. 결혼하면 얘가 잘 살까 막 뭐 대학 가면 취직할까 막 그렇죠. 이런 걱정의 끝이 없는데 바로 비로소 죽기 전에야 편안해질 수 있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네요. 연휴가 되면은 이제 시댁이나 친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놀러 가면은 친정이나 시댁 어른들께서 특히 어머님이 열심히 음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부터 일 시작이죠.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쉬는 부분이 아닌 거죠. 네. 저도 이제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지금 저도 저희 어머니가 네. 저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아이를 키워서 시집 보냈는데도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친정 어머님이. 친정 어머니가. 가끔은 이제 어머니가 바쁘시면 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들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픽업도 해주시고 네. 하셔서 아마 이제 육아를 계속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가지고 듭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필요하죠. 또 이렇게 지원이 없는 또 그냥 이 부부만 온전히 아이들을 키워야 그렇죠. 할 때는 정말 돌봄 이상의 고민이 또 주말에 어디 가야 될지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덜어드리려고 준비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말도 주말이지만 이제 행사들도 많잖아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석가탄실도 또 있고 쉬는 날 계속 많다 보니까 애들은 또 그럼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절대 안 있죠. 절대 가자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체험활동 이런 걸 좀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캡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가족 체험장. 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가족 체험장이군요. 여기가 네. 어디입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족 체험장은 부여 교육 가족 체험장입니다. 부여에 있군요. 부여 교육 가족 체험장. 쉽게 생각하시면 캠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캠핑 갔다 왔는데 이거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교육 가족 체험장이라는 단어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렇게 해서 오토 캠핑장에는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교육 가족 캠핑장이라고 해서 부여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이 보통 이제 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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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혹시 어떻게 되죠?
시설을 자료로 살펴보시게 우와, 되면 가족 체험장, 아, 진짜 잔디 운동장, 네, 카라반, 카라반도 있고 물놀이장까지 있습니다. 아, 텐트, 물놀이장. 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캠핑장 가면 물놀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놀이장이 있더라고요. 보통 놀이터 야. 정도만 있는데. 방방장 있고 이런데. 그래서 가족 교육 캠핑장이라고 해서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운동시설. 예전 학교 폐교나 이런 부분을 아.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여기는 누구나 아. 이용이 가능합니까? 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제가 확 땡겼던 게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네. 그럼 예약이 아. 전쟁 아닙니까? 예약이 혹시? 전쟁이죠. 예약 보통 이런 데는 퀄리티 좋고 무료인 데는 예약이 좀 힘들던데 클릭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6개월 옛날에. 정도 다 차 있고 그렇죠. 주말에는 BTS 그 예약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남 도내 학생 자녀를 동반한 학부모이면은 아, 누구나 충남만 충남 도내 도에서 네. 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보통 정리를 한다고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숙박형인 숙박형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교육청 안전수련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라는 거. 무료. 무료라는 거. 너무 공주도 중요해요. 있다 그러던데. 공주. 네, 맞습니다. 공주 가족 체험장.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공주 교육 가족 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대상은 똑같이 충남 도내에 있는 학생 자녀를 동반한 학부모면은 누구나가 다 가능하고요. 네. 이용료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충청도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충남도민인 거죠. 충남이요? 또 충남까지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신청은 보통 한 달 전에 모든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신청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약이 공주교육가족체험장 사이트에서 그렇죠. 여기는 사이트에서 합니다. 궁금한 것이 이제 캠핑 가면 1박만 하고 오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방학 때는 또 이제 막 일주일 장박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설이 있나요?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시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막 일주일씩? 저는 캠핑 잠시만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엊그제도 다녀왔는데. 일주일씩 있는 네. 게 국립공원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들어가서 가능하고요. 국립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머무름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머무름. 그렇죠. 그동안 장박이라서 머무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머무를 수 있는 캐러반, 자동차 야영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뒤에 내용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 뭐 저렴하겠죠. 비용 저렴하죠. 있긴 있겠죠. 보통 비용. 이렇게 그래도 한 달 저게 있네요. 네. 체류 사용료. 체류 월을 목에서 6만 원 곱하기 네. 9. 아, 금토 하루당, 8만 원. 그러니까. 하루당 6만 원 또는 네. 주말엔 8만 원이군요. 하루당. 네, 이쪽 있네요. 그리고 현재 탐방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탐방도 내장산, 변산반도, 속리산, 오락산, 치악산.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와 태백산 뭐 많네요. 주로 산이군요. 그리고 네. 그렇죠. 국립공원이라서 주로 캠핑을 별로 네. 산에 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통 가면은 반려견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동반 안 하는 경우도 그쵸. 있잖아요. 대소변 때문에. 근데 여기는 또 치유 특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반려견 동반할 수 있는 곳도 부분이 따로, 다 따로 있더라고요. 반려묘도 가능합니까? 묘만 괜찮다면. 네, 묘만 괜찮다면. 묘가 따라오기 싫어겠지? 네. 네, 그래서 신청은 국립공원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예약이 보통. 진짜. 이것도 또 쉽지 근데. 않죠. 특히 5월하고 단풍 피는 딱 그 시점? 와. 지금 보시면 국립공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국립공원 지금. 단풍이 엄청 좋은 산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냥 가도 좋은데, 네. 저서 이제 막. 캠핑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여기는 그 시에 뭐 도민이 아니어도 여기 탐방 프로그램 예약을 하면 가능하다는 누구나 거죠? 누구나 가능하죠. 아, 다행이다 이거는. 좋네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 아니요. 저도 엊그저께 캠핑 갔다 왔는데 이게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기 캠핑장도 여기도 예약 힘들어요.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설 캠핑장도 예약이 매우 힘들어요. 좋은 시즌에는. 그래서 국립공원은 더 좋은 환경일 테니까 열심히 저도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설 캠핑장을 뭐 1박 2박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에 카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야영장 분위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많아요. 당일치기로. 당일치기로. 네. 그럼 거기 안에 가서 고기나 이런 거를 다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선호합니다. 아. 네, 저는 그걸 다 피고 다 정리하는 거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다 어른들이 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도 이제 사진에서 보고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약 잡기가 조금 상당히 힘들던데 네. 네, 텐트가 다 쳐져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텐트 다 쳐져 있고 바베큐하고 일반 야영 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먹을 것만 들고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텐트 하나당 가격이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고기 같은 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서 다 사가지고 너무 좋네. 하고 밖에는 뭐지 마시멜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네. 모닥불까지 당연하죠. 되고.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살펴보니까 7시, 8시 이 정도 까지? 되고 주말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 12시까지 네, 좋다. 금요일, 토요일은 늦은 시간 보통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요일은 따로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다음날 월요일이라서 아 그래요. 이게 캠핑에 또 좀 마음 아픈 사고들이 많잖아요. 캠핑 그렇죠. 자주 다녔으니까 네. 그런 팁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캠핑 안에 그 뭐지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난로나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든지 맞아요. 근데 겨울에 네. 어쩔 수 없이 피긴 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가 가능하게 하고 켜야 되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써 있어요. 일산화탄소 주의하셔라라고. 그래서 환기를 계속 시켜 환기를 계속 해야 그래서 요즘에 침낭에 전기로 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보셨어요? 전기도 있고요. 그 아예 이제 그 이렇게 침낭 말고 이제 전기 매트가 또 있습니다. 캠핑. 전기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USB 전기 연결하게 대용량. 넣어서 네. 피난 수준 아닙니까? 아 근데 가끔 저도 가면서 집이 제일 편한데 그러니까,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고 불 떼고 있고 추워서 더더더더 떨면서 불 떼고 있고 뭐 하지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어쩔 수가 없죠. 네.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캠핑을 갔는데 비가 왔습니다. 근데 뭐 근데 우중 캠핑이 좋아요. 빗소리 듣고 그 텐트 위에 비가 다 내린 소리가 듣고 있으면 좋은데 네. 이제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저는 전쟁이죠. 왜냐하면은 캠핑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 내가 텐트를 다 접어야 되고 텐트가 이제 오래 놔두면 썩습니다. 집에 와서 말려야 돼. 아 씻어서 또 말려야 돼. 네, 말려야 돼. 그거 누가 하나? 엄마 아빠가 하지. 아니, 요즘에 그거 모르시는구나. 캠핑에 우중에 갔다 오면은 흙이나 흙먼지나 이런 게 되게 맞아. 많이 묻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것만 전문으로 세탁을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난 또 그걸 몰라가지고 또 다 닦고 거실에다가 말려놓고. 역시 돈이 제일 좋긴 합니다. 캠핑 말고도 보니까 네. 아이들한테 좋은 거는 또 체험이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네. 농촌 체험이요? 농촌. 네, 농촌 활동을 2박 3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대산 농촌 재단에서 주최하는 부분이고요. 네. 현재 교보생명에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농촌. 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고라데이 마을, 문삭 삼도기 마을, 긴들 마을, 분당 환경 농업 마을, 조팝 꽃피는 마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조팝 나무가 많아서 조팝인가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국에 아홉 나무 이름이요? 네, 조팝 나무라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네. 나무 이름 발음에 유의해야 돼요. 네. 조팝 나무도 네. 있습니다. 조팝 나무, 조팝 나무 네. 있습니다. 교보 같은 경우에 조금 아이들한테 진심인 것 같아요. 교보 문고도 있고 네. 약간 교보에서 또 운영하는 호텔도 있거든요. 맞아요. 가보면은 그 뭐 키즈 룸이라든지 좀 그런 게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교보가 또 이런 것도 하고 있군요. 농촌 체험. 네. 농촌 체험이 총 전국에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도 5월부터 10월까지 할 수 있고요. 가속금이네요. 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시점에 농촌 체험을 합니다. 농촌 활동에 관심 있는 가족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참가비가 조금 있습니다. 1인당 8만 원이라서 저희가 6인 가족이잖아요. 아, 어머, 부담스럽다. 네, 저희 엄청 부담스러워. 약간 호캉스가 난 거네. 아. 그런데 아이들 한 번쯤의 체험으로는 저는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뭐 모내기 뭐 정확한 뭐 따고 좀 체험이 그렇죠. 농촌 활동에 보통 가게 되면은 딸기 체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각
그 농촌 마을에 해당되는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농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3인에서 보통 6인까지 해가지고 네. 아. 인원수가 제한이 있더라고요. 숙박에. 그 도시에 사는 어쨌든 어린이들은 이런 체험도 어떻게 보면 큰 기회이기 맞아요. 때문에 왜냐면 시골에 친척이 없으면 또 그런 체험을 못 해봅니다.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집이 다 서울 살아가지고 양가 부모님이 두고 그래서 이런 체험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 아, 그러면 이제 시골에.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죠. 어, 네. 요즘에 이것도 많이 하죠. 텃밭 마을? 텃밭. 텃밭 안 하세요? 맞아. 지역마다 텃밭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교에, 고향이나 이렇게 근교에 텃밭을 한 평, 두 평 이렇게 분양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체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토마토도 심고 저희 집은 선인장도 다 죽어서 나가는 집이라서 텃밭에 가서 그거 다 엄마가 심는 거잖아요. 또 엄마가 그렇죠. 따는 것도 다 내가 딸 것 같은데 걔네가 한 두 번 따요. 따는 거는 애들이 따요. 근데 이제 쉬운 거는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거는 네, 애들이 캐는 재미로 해서 많이 맞아요. 해가지고 오더라고. 좀 네, 아이들 저... 키우면서 아쉬운 게 놀이터에 조차도 모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맞아요. 에폭시? 뭐 네, 이런 걸로 네, 다 있고 네, 아이들이 뭐 또 엄마들도 막 모래 만지려고 하면 막 고양이 똥 있다 하면서 못 만지게 그렇죠. 하고 개미도 신기해하는 이 도시 아이들에게 이런 체험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펜션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아까 호캉스 가신다고 했는데 숙소가 또 좋은 데가 있다고요? 멋진 네, 숙소가? 한옥 체험이 있다고. 한옥 체험. 네. 아~ 한번더 해볼 만합니다. 한옥 네, 체험. 한옥 체험. 네. 근데 숙박비가 네. 진짜 비싸요. 숙박이 항상 고민인데 솔직히 호텔까지 가려면 조금 비싸기도 하고 비싸지. 그런데 한옥을 체험하면서도 좀 가격이 괜찮은 곳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포문화재단에서 하는 전통 한옥 숙박 체험관인데요. 사진 보니까 비싸 보이는데 여기 엄청 비싸 보이죠. 너무 좋은데 이거 심지어 그 침실과 싶다. 여기가 서재가 분리되어 있는 네, 곳이잖아요. 맞아요. 스위트룸 아닙니까? 호텔에서 치면 스위트룸인데. 네. 네, 이거 김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전통 한옥 숙박인데요. 한옥 숙박에 세 개의 객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전통 놀이마당, 연못 같은 것이 있어서 산책하면서 아이들과 즐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맞습니다,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이용료가 주중에는 6만 원. 그다음에 어머나. 주말에는 8만 원. 이렇게. 아니 이것도 예약 전쟁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힘들어. 저희가 이거. 알려드려서 더 예약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예약한 다음에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녹화 조금 뒤에 하시고 우리가 네. 일단 예약 한번 해서 가봅시다. 네, 이거는 네. 문화재단 우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네. 재단에 보시면은 전통 숙박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예약을 하는데 또 궁금하실 거죠. 김포 시민만 김포 됩니까? 김포 시민만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면 또? 전국이 다 가능합니까? 전국이 다 가능합니다. 이건 또 이제 좋은 정보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안 됐지만 목련꽃 그래도... 이미 졌습니다. 모든 시민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 네, 그렇죠. 시민이면 네. 아 지금 너무 좋은데 저 반드시 예약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옥 자체 한옥 호텔들도 기본적으로 1박에 뭐 40만 원 50만 엄청 원이에요. 비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비싸도 예약이 안 돼요. 진짜 안 돼. 너무 객실이 빨리 찬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포에서 또 이런 좋은 숙박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주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말이 너무 힘들다 하시면 주중은 6만 원이라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이용해 보시고 주중에 이용하실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동행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쵸. 부모 동행 학습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과 한옥 체험을 그러네.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 개밖에 없네 객실이. 그렇죠. 이거 피 터집니다. 전국에 할 수 있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김포 이렇게. 외에 한옥 체험 같은 경우는 전주 단위도 많아서 그렇죠. 전주. 네, 부모 전주. 동행 학습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숙박도 하는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또 어디 가서 또 집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꼭 어디서 자고 오는 거 말고 당일치기. 네. 뭐 하는 게 또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당일치기를 정말 선호하거든요. 잠을 무조건 집에서 자잖아요. 그런 분들 꼭 계세요. 무조건 잠은 집에서 자요.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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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살펴본 곳이 동주천에 위치한 놀자숲입니다. 놀자숲이요? 네, 맞습니다. 거대한 숲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테마파크 동두천 놀자숲 암벽의 새로운 개념 신개념 펀클라이밍 짜릿한 재미와 스릴 넘치는 에어리얼 로프 짜릿한 스릴과 모험의 세계 동두천 놀자숲 포레스트 어드벤처
국내 최장거리 120m 익스트림 슬라이드, 국내 최대 규모 100m 어드벤처, 온 가족이 즐기는 숲속 놀이터 동두천 놀자숲. 놀자숲 어떤 곳이죠? 거대한 숲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숲뿐만이 아니라 실내에도 대형 공간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운영 시간도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료금 궁금한데. 그렇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하루 종일은 5만 원. 그다음에 오후 것만 하면 4만 원입니다. 한 명이요? 한 명이? 그렇죠. 이게 뭔가 있나 보네. 근데 가격이 싸지는 않아서. 싸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네. 있어. 제 안에. 그래서 저희가 열어봤더니 네. 실내 체험 시설에 클라이밍이 있었고요. 네, 로프 코스가 있었고. 로프 코스가 뭐예요? 루프 코스는 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타고 올라내려 네. 내려가고 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다음에 네트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다 영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물로 막 네. 노는 건 그물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실내에는 또 다른 다양한 체험 공간이 있어서 비용이 그만큼 한다고 합니다. 근데 5만 원 그렇게 하루 종일 노는 거면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요 키즈 카페도 엄청 비싸요. 특히 대형 키즈 카페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갈 바야 숲과 가깝고 이렇게 대형이고 자연과 또 함께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몸으로 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맞습니다. 동두천. 또 최근에 이제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일부 아이들 중에서는 약간 비만. 과체중이나 비만도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들이 또 부모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곳으로 화포 천습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건 김해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멀긴 한데. 네. 네. 화포 천습지는 김해시에 사는 생태 해설 프로그램입니다. 5월 25일, 26일 양일간에 진행하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딱 이때만 하는 거예요? 이 기간 아니더라도 화포 천습지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자주 있으니까 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행사를 이 기간에 25, 26일 날 또 특화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날 행사 프로그램으로 또 김해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시면은 그렇죠.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좋네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산은 올라가잖아요. 네. 힘들어. 그럼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바다를 선호하는데 네. 바다 쪽은 없습니까? 바다 쪽도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곳은 전남 해양수산과학관. 여기는 뭔가 교육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약간 과학. 이라고 하니까 네. 어떤 곳입니까? 전남 해양 수산 과학관 같은 것도 네. 그러네요. 전남 해양 수산 과학관은 여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에 입장료는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아쿠아리움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네. 아쿠아리움 가면 막 5만 원 이러거든요. 네. 그쵸? 여기에 저희가 체험도 알아봤는데요. 좋아하시는 먹이주기 체험.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등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닥터피시 체험 여기에는 항상 가이드가 되어 있는 전문가 해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수 사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여수 가죠. 밤바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먹거리도 그렇죠. 너무 맛있는데 아이들과 갔을 때 또 여기 들려보시면 교육도 하니까 엄마들의 약간 교육 한 스푼 하면 여행이 맞아요. 굉장히 유익하고 풍성해지잖아요. 뭔가 내가 한 것 같아요. 네. 교육 하나 딱 들어가야 아니면 네. 너무 논 것만 같으면 좀 기분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여수 네. 가시면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산에도 보니까 가족 축제 체험장이 있네요. 맞습니다. 부산에 가족 축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5월 18일에서부터 5월 18일 날 진행되는 행사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시민공원 다솥마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버블쇼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가족 대회 25가지 가족 체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린다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다 보니까 가족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편집해 주시고 네. 뭔가 아빠 엄마 둘 다 만약에 주말에 일을 한다든지 부재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돌봄 포용 평등 주제로 또 가족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런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여러 그리고 가지 무엇보다 제가 이제 봤던 부분이 통상 가족 축제를 보면은 아이들 일반적인 체험 시설 위주로 되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게 좋았어요. 우리 가족 꿈 사진 전시.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한 그런 사진들을 제출을 해서 전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자리. 그래서 가족 축제라는 말이 훨씬 더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전국을 약간 살펴본 느낌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 진짜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서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그래요. 수도권이 사실 인구도 제일 많고 아이들 키우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약간 지방 위주로 이제 보통 지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다라는 말씀. 그 난지 캠핑장 이런 데도 거기도 예약이 치열하긴 합니다. 아 거기는 네. 무료가 아니고 다? 거기 무료예요. 아 무료기 때문에 네, 더 예약이 네. 또 치열. 아 저 일부 받아 일부. 비싸진 않아요 난지도. 근데 이게 지역적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많은 그러니까 축제나 이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딱 축제 기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그냥 가도 문화시설을 즐길 수 그쵸. 있는 예를 들어서 삼풍동에 가기만 해도 코엑스에 가기만 그쵸. 해도 내 도서관처럼 막 되어 있는데 지역에는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지역에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그러한 문화적 환경 조건이 작았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관광객도지만 자기 지역을 소개를 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야 되고 뭐 펜팔도 그렇고 교류도 자꾸 해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단절돼 있잖아요. 시골에 가족이 없는 맞아요. 친구들도 그렇지. 많이 있고 이게 지방과 수도권과의 교류를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조카들은 시골에 살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오면 이 서울 체험에 놀라고 저희 아이들도 담양에 가면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에 놀라고. 근데 이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경험하기가 좀 힘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역과 수도권 아이들을 교류할 수 있는 또 체험의 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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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더 이 지방에 활성화도 되고 아이들이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도시 아이들에게 이런 시골 체험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 어렸을 때 달려라 하니 보셨습니까? 봤죠. 네. 거기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에 보면은 네. 하니가 열심히 막 뛰는데 63빌딩이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잖아요. 63빌딩을 너무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건 거예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나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한번 오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여건이 안 되면 아니면은 따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인 거고 네. 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지방에 내려와서 바다에서 아침에 조개 줍고 그렇죠.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 많이 가시잖아요. 네. 네. 갯벌 체험 이런 거 하고 갯벌 체험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는 시장 같은 것들 네, 구경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활용을 한다면 그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들이 담양 갔을 때 놀란 게 똑같은 하늘인데 담양에는 달도 크고 별도 많은데 그렇죠. 서울은 사실 인공위성밖에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 눈에도 보이는 거거든요. 밤에 잘 때 우리는 막 그런 사이렌 소리 계속 들리거든요. 경찰차. 맞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매미 소리, 개구리 소리, 막 풀벌레 소리들이 들리니까 아이들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방끼리 서로 교류해가지고 아이들도 조금 더 넓어지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좋고 볼거리가 많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해봤습니다.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죠. 뭉치면은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옵니다. 네. 문화관광부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요? 또 이제 결국은 정치권을 해결해야 되는 또 문제로 네. 다시 귀결이 되는데 지자체끼리 이제 교류하고 그렇죠. 뭐 자매 맺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도 만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아이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노출시킬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당일치기든 장박이든 주말에 또는 방학 때 어디 갈 수, 특히 국내에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많은 곳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보니까 예약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그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약이 안 쉬우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시설이 늘어나면 또 이제 우리가 예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계신 지자체 분들 예약 쉽게 좀 만들어주시면 맞아요. 수혈 그러니까 고맙겠습니다. 공급을 좀 늘려주시면 네. 예약이 네. 좀 더 쉬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에 열혈 맘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 방송에 나온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 체험, 살림, 육아 모든 정보를 여기에 담아두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에 또 가입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네. 정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혈 맘 카페 아직은 몇 분 안 들어오셨습니다. 세 분이거든요. 저 우리 세 분만 지금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30명 정도 있던데 30명
진짜? 넘었어요. 네. 아, 30명? 30명 정도 네. 계시더라고요. 아, 대단하네요. 저희 셋만 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습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아, 네. 여러분. 네, 열혈맘 카페 가입하셔서 네. 여러 가지 정보, 오늘 한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더 정보가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풍성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우리 엄마들이 이런 거 궁금합니다. 또는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로 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참고해서 또 방송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정말 다 위대하십니다. 아버지들도 위대하십니다. 네. 부모님 다 위대하십니다. 네. 아이들 키우느라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저희가 더 다양한 주제로 저희 키우고 아이들 키우고 힘든 부모님들께 좀 더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재밌었어요. 정보가 많았어요. 지금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되게 갑자기 화기애애해지신 것 같은데 우리 유진맘이 가장 고생 많이 하셔서 준비도 하셔야 네, 되고 맞아. 슬라이드도 넘기셔야 되고.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하면서 참 재밌게 준비를 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 역시 뭐니뭐니 해도 돈이구나. 1차 첫째 뭐니뭐니 해도 돈이구나. 두 번째는 아 엄마 아빠가 시간이 안 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엄마 아빠가 없어도 같이 인솔을 해주고 아이들을 다양한 체험을 해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참 도와주면 네.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돈인데 우리가 세금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허투루 쓰는 세금만 없어도 이런 거 저는 다 가능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용산 이전할 돈, 해외여행 갈 비용, 그 몇백억만 아껴도 몇백억이 10분의 1만 해도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세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말 이렇게 유익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도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나라에 도둑이 많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맞아, 우리 세금 네. 그냥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매달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이런 거 하나 살 때도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죠. 네. 나라에 도둑이 많다. 네. 도둑들 또 잡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가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도 또 다양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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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곳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